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결혼하신 지 10년 차 되신 분이 계실 것이고 20년 차, 30년, 40년, 50년 반평생을 함께 살아오신 부부가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부 사이에 크고 작은 많은 위기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지금도 부부 관계에서 갈등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가장 행복해야만 하는 부부, 그리고 만났을 때 처음 만난 그 아름다움, 사모하는 마음, 늘 꿈에도 그리고 잠자리에서 잊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한 이 사랑, 애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식어져만 갑니다. 때로는 평생 이 사람에게 내 일생을 맡겨야 되는가 하는 갈등, 이것은 분명 위기입니다. 요 사이는 황혼 이혼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부부 사이의 큰 갈등은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던, 처음에 보지 못했던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허물들이 점점 덜쳐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기대는 무너져 내려가고 꿈은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실망이 거듭될수록 이 사람은 결국 이혼이라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혼이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어느 부부든지 반드시 평생을 살아간 동안에 수많은 갈등 속에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상은 어떤 부부상일까요? 최상의 부부상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부부가 최상의 부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지난날의 상처에 대한 이 아픔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과거에 나한테 이런 아픔을 줬다는 것을, 그것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내게 계속해서 어떤 진통이 올 때에, 아픔이 찾아올 때 다시 이것을 또 재연을 합니다. 끄집어내어서 다시 말합니다.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을 떠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세를 이제 생애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흘렀습니다. 역사는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로마를 통치하던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지를 불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미치광이 시인입니다. 시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 로마 시내에 낙후된 개발 지역이 있었습니다.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인데 이 사람이 어떤 작상을 했느냐 하면 사람들을 시켜서 그곳을 불 질러라고 했습니다. 바로 방화범은 네로였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퍼뜨렸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삽시간에 로마 전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라는 소문이 파닥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민들이 흉기를 들고 무차별하게 로마 시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들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전개되면서 AD 66년에서 68년 사이에 학자들은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던,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 바울이 이 시기에 가장 끔찍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이 성경은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점점 이 사람에게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앞에
이 사람은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지나간 날을 회상을 하면서 그리고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가슴 아픈, 어쩌면 이 바울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한 구절의 글을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기록하게 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가를 내게 데려오십시오. 그가 나에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이 젊은 날 그림자처럼 늘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는 항상 데마라는 사람이 그림자처럼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선교를 했습니다. 손수건 앞치마만 몸에 지르고 있던 것도 갖다 얹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에게 있던 천조각을 갖다 얹으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이런 가공할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때 데마도 바울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려했던 이 바울의 시절은 지나가고 이 사람은 이제 순교의 죽음의 현장에 이 사람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데마가 바울을 사랑했고 항상 늘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이 사람이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갈라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디도라는 사람도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나를 그토록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힘이 없어질 때, 이제 내가 죽음의 길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저들은 나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뭐 지난날 모습을 돌아봅니다. 한때는 대단히 화려한 나에게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누구 못지않는 재물도 있었습니다. 내게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그런 지식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잘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은 내게 항상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이는 들었고 가진 물질은 다 잃어버렸고 나에게는 세상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나의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바울처럼 모든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씩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쓸쓸하게 자신이 타고는 이 죽음 앞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죽음이 두려운 것보다도 나를 그토록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그런 서글픈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마지막 그가 보고 싶었던 사람 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를 내게로 좀 데려와 주십시오.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은 유일하게 보고 싶은 사람 마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열두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친히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있을 때 화려한 인생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예수님 곁에 모여들 때에 환호하는 그들 가운데 제자들은 대단히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의기양양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 기적의 현장에도 이 제자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의 사건, 물고기 두 마리 볼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의 현장에 이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 말씀으로 살려내는 이 현장에도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십니다. 사정없이 로마 군병들이 끌고 가는 예수님 뒷모습을 바라보던 이 제자들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들이 결국 나를 버리는구나. 심한 배신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는 떠나간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나는 참으로 헌신적이었고 너무나 사랑했었는데 어느 날 나를 배신하는 그리고 미련 없이 떠나가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심한 배신감과 실망감과 때론 좌절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모습 속에서 한길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이때까지 이 사람은 자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혈육이라고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 젊은 조카 롯은 노인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인 사라가 있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 가나안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엄청난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롯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복 있는 복에 거론되는 사람, 이 사람 곁에 있을 때 이 사람은 함께 복을 받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이 재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재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재물의 축복은 동시에 롯도 받았습니다. 이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한 다툼이 일어나면서 롯은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을 버려버리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훗날에 하나님께서 유황불 심판을 내리는 또 소돔을 향해서 이 롯은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간 동기가 무엇일까요? 돈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집안 싸움이 일어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 때문에 떠났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다 보니 세상 소돔 같은 곳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마가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학설에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신약교회에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던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집이었습니다.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이 사람은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바울과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성경을 추적을 하면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 마가의 이름에 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합해서 마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전때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떠났을 때에 이 마가가 중도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바울은 성격이 대쭉 같은 성격입니다. 대단히 이 사람은 고지식하고 한번 결정을 하면 강인한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함께 선교를 떠났던 이 사람이 중도에서 돌아갔을 때에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도에 포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마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면 그런 대단히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던 그는 이 선교라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험난합니다. 가다 보니 이 사람은 그 선교라는 것이 낭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이 바울은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떠났을 때 이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마가라라 하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바울은 순간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지난번에 함께 선교를 떠났던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다시 데려가려고 할 때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 요한과는 생질입니다. 친척입니다. 이 사람은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말하기를 지난번에 중도에서 돌아간 그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말은 데려갈 수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이 두 사람은 계속 논쟁을 하다가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하고 바나바는 데려가자 말하다가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주먹이 오고 갈 정도로 험악한 그런 분위기까지 가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대단히 친한 친구 사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때문에 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주먹 다짐을 할 만큼 이 사람들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차 갈라져 버립니다. 바울을 떠나갔던 마가, 바울과 함께 가기를 거절했던 이 마가 요한, 과거에 그런 사람인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가 마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를 보고 싶어합니다. 나 죽기 전에 마가 한번 다시 한번 얼굴 보고 이 땅을 떠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싶어합니다. 나에게 데려와 주시오. 결국 이 마가는 바울에게 왔습니다. 바울에게 왔던 이 마가는 전혀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이 갇힌 감옥 속에 함께 갇혔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과 함께 생활합니다. 이때부터 이 마가 요한은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림자처럼 끝까지 따르다가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많은 사람 대마도 떠났고 그리고 그로스기도 떠났고 디도도 다 떠나버린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 다 떠나버린 그 현장에 쓸쓸하게 죽어가는 이 바울의 순교 현장에 바로 마가 요한이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습니다. 바울의 시신을 거두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훗날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가 요한은 훗날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순교했습니다. 과거에는 실망만 주었던 사람, 과거에는 나를 떠났던 저 사람,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훗날에 만났던 죽음의 현장에서 만났던 이 마가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의 나의 모습을 보면 사랑한 내 남편이, 사랑한 내 아내가,
지금까지는 어떤 많은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게 많은 실망을 주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분명 앞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마가 요한처럼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이 마가 요한, 바울과 마가 관계에서 보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다시는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망간 그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먼저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떠나간 사람들, 바울은 마가를 찾았고, 떠나간 사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습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그가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21장 사건 전체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고기 잡던 어부일로 돌아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친히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서 조반을 먹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선 부리에 구워 놓았습니다. 떡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단 한마디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앞에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과거의 이름입니다. 너는 과거로 돌아갔지 않니?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주님은 그 이름 속에 너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야. 너는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이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고개를 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에게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일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지난 날에 대해서 질책하기보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지금도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도 내 아무나 나 내가 이럴 때만큼 무안할 데가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지칭하기보다 사랑이란 말을 하십시오.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버려버렸더라면 이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 사람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가 3천명을 하루에 예수님께로 전도해서 데려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은 5천명을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려왔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강황할 일들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의 한 번 잘못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끌어안으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제공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이 모습은 바로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의 부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버렸습니다. 우리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멀리서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강도가 강한 사람이 먼저 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를 떠나갔던 탕자 같은 인생들 기다리고 계시다가 먼저 달려나가셔서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발에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묻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만 좋아서 우리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더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이 있거든,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이 있거든, 교회 안에서 성도가 목사에게 불만이 있거든, 목사가 성도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한 일방적으로 할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서로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그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전부가 탕자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간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주님은 십자가 대신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분은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진정으로 행복한 예수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부의 자화상은 예수를 닮은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범사위에 여러분 가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